자, 이제 좀 손 좀 풀렸지? 이제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한 거야? 다른 게 없어. 많이 안 하나 보다, 경험이. 왜? 말하고 싶은 거 있나요? 봐도 누르기 힘들면 어떡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고 첼로 마스터즈의 박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각자 실력도 출중하고 매력도 넘치면서 재미도 있는, 그런데 이제 영화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공연을 앞두고 좀 특별히 깜짝 이벤트처럼 특별한 마스터 클래스를 제가 엄청난 분을 모셔왔는데요. 혹시 누군지 진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한국인이겠지? 나와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모 구독자 여러분. 네, 첼리스트 이호찬입니다. 또모에서 이제 친구들이 연주를 한다고 해서 특별 게스트로 마스터 클래스를 하러 왔습니다. 너네가 그 유명한 팀이구나, 서울예고 김연애 칼날팀. 연주가 뭐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연습 많이 했죠, 다들?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사실 공연에서는, 무대 위에서는 진짜 연주력으로 너네가 증명을 해 보여야 돼. 이제 연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면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어. 정말 밤을 새고, 선생님들도 밤을 새고 정말 스트레스 막 머리 빠져가면서까지 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너네는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한번 그러면 들어보겠어요. 이제 좀 손 좀 풀렸지? 이제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자, 제대로 한 거야? 하나도 뭐가 안 느껴지는데? 임팩트도 없고? 무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싸늘하다. 다시 해보세요. 일단 음정이 너무 안 맞아. 일단 음정이. 그리고 더 애절하고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나와야지 그 다음이 또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이거 우리 이번 한번 연주하고 끝이지 뭐. 아니면 다시. 잠깐만. 너네가 지금 클래식 곡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소리만 잘 내는 게 아니라 그 느낌과 그 공간대, 분위기와 모든 걸 다 흡수를 해야지 사람들이 녹아날 것 같아. 녹여야 돼. 자, 이제 다시.
하고 여기도 하, 너무 좋다. 다 이렇게 나오면 분위기 싹 깨지. 하도미래 충분히 울림을 느끼고 따다단 바로 들어가야지. 이게 따다단 이러면은 긴장감이 하나도 없지. 프로페셔널한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그냥 웃으면서 친구들끼리 놀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인 거고, 진짜 너네가 더 올라가고 싶으면은 예민하게, 예민할 땐 예민해야 돼요. 다시 한번 파도미 마지막하고 넘어가 봐. 따다담 빰빰빰. 이 메인 테마가 몇 번 나왔어? 한 네 번 정도 나오지. 네 다섯 번? 다른 게 없어. 뭐 더 극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에 좀 더 중점을 줄 것지, 어떤 멜로디들이 더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뿐이야.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해. 그러면 뭐 각자 자기가 줄일 때 줄이고 해야지 진짜 좋은 팀이지. 각자 열심히 다 해봐. 그러면 한마디로 다 시끄러운 거야. 시장이랑 똑같은 거야. 그 어쨌든 한 섹션은 이런 거를 이제 리허설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지금 리허설 어떻게 했어 이때까지? 숨은 조연이 필요한데 지금 다 주연만 있어. 그거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가 잘 안 맞는데? 자, 그럼 리듬별로 나눠 봐봐. 빰빰빰. 요쪽에서 더 밀어주기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클래식보다 사람들이 더 아는 곡이어서 그 니즈를 채워주려면 난리를 치면서 해야지 사람들도 열광을 한단 말이야. 다 같이. 적어도 요 정도 임팩트는 나와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우리 진짜 연주인 것처럼 모든 우리가 지금 했던 리허설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요 정도는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어 아직. 그리고 앞에 멜로디들 둘이 진짜 거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해. 그 시간에는 서로 끼도 엄청 부리고 그래야지 들리는데 지금 악보 보는 것 같아. 연습을 해왔겠지만 제 표정을 일단 계속 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앞에 멜로디 여기 아주 좋아. 근데 여기 어떤 장면이야? 이거 이제 여러 장면에 많이 사용되는데 대체로 이제 탄지로가 약간 위기 상황에서 뭔가 회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치, 어쨌든 애절한 부분이잖아. 아니야? 뭐야, 어디야? 자, 그러면 더, 진짜 덕후. 제가 하겠습니다. 나와봐. 작품 설정상 주인공의 가족들이 다 죽어요. 여동생 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꿈을 꾸는데 잠에 들어왔고, 이제 현실 자각을 하고 꿈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막내 동생이 가지 말라고. 무한 여자. 네, 맞아요. 네.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라 되게 약간 가족 버리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 되게 슬프고. 근데 문제는 지금 연주한 게 그 느낌이냐고.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오는데 그냥 나 소리 좋아요 하면은 이게 가고 싶지. 그러면 진짜 눈물이 안 나오지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 그냥 잘하고 못하고 잘 소리 크고 소리 좋고 이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느껴져. 왜? 말하고 싶은 거 있나요? 받아들이기 힘들면 어떡하게. 아, 아니야. 아, 그럼 해봐. 그러면 혼자 해봐봐. 아, 근데 오히려 비워봐봐. 지금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해봐봐. 좀 더 비워야 될 것 같아. 지금 내 소리 들려주겠다고 욕심이 약간 있는데 아직도 더 비워봐봐. 자, 여기서 뭐 말해주고 싶은 거 있는 친구. 같이 할 때 어쨌든 서로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소통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 어, 딱히 선생님 필요 없어. 너네가 각자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야, 서로가. 그래서 해줄 말은? 명진이가 어쨌든 이제 감정선이 상승하는 멜로디인데 처음부터 너무 노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화성 자체가 되게 슬픈 화성이라. 꽂혀, 뭔가가. 지금 꽂히는 게 아니라 진짜 분위기로 가야 돼. 그러려면은 그냥 우리가 아 분위기 그냥 편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첼로 스킬이 들어가야지. 안 튀게 해. 그리고 갑자기 비브라토 해도 안 이상하게 해. 이거야말로 이제 프로페셔널한 세계에서 먹히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지금 너가 내고 싶은 색깔을 다 내고 있어? 내려고 하는데 좀 막히는 것 같아. 왜? 이게 제가 혼자 감정선을 끌고 가기가 힘든 게 어쨌든 저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딴 친구도 문제가 모든, 있다? 모든 느끼는 그런 약간 감동이 있는데 어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좀 더 얘가 할 수 있게. 이게 근데 이건 센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 거의 작게 크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럴 수 없잖아. 진짜 실력 경험 많고 진짜 프로페셔널에서는 이거 리허설 많이 안 하지. 아니면 말은 안 하겠지. 근데 속으로 많이 없나 보다 경험이. 근데 그거 말 안 해줘. 그냥 점점 연주를 안 부를 뿐이야. 그래서 더 너네가 이 시작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친다 이제.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너네가 뭘 연습해야 되냐. 각자가 원하는 그 노래 멜로디들 있잖아. 그걸 말해.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친구들이 내 말 안 들어. 뭐 이러면 뭐 그 팀은 이제 그냥 자멸. 솔직히 지금 잘리는 게 나아. 프로 정말 거의 가서 잘리는 것보다. 어쨌든 살벌한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마지막.
그래서 귀칼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너네가 더 사실 시간이 없다면 없고 많다면 많거든. 그 무대 위에서는 전 세계에서 너네가 제일 잘해야 돼. 그리고 정말 오리지널 팀 같이 해야 돼. 맞춰서 해내야지 보러 온 사람들한테 그게 연주자로서의 해내야 될 점인 것 같아.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너네가 모르는 서프라이즈가 하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연주 2주 전 정도에 숙제가 하나 나갈 건데 무슨 숙제였으면 좋겠어? 근데 너네 정도면 사실 5분 뒤에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너무 그거 그래 그거는 그럼 플러스 알파의 숙제. 그것보다 내 환상의 소리를 찾아와줘. 관객이 원하는 소리를 찾아서 와주세요. 그게 숙제야. 어쨌든 그날 2주 전에 와서 한번 쭉 들어볼까. 그때 난 관객 입장으로 들을 건데 관객이 원하는 관객이 와서 앉았을 때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찾아서 팀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알겠지? 끝! 밥 먹으러 갑시다.